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란 게 있죠, 그렇죠? 오경,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 율법이요. 선지자라. 선지자들이 쭉 기록한 그 책. 그거를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면 뭐가 된다? 네. 남에게 대접을 너희들이,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 곧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자, 구약.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과, 율법과 뭐라? 선지자다. 선지자다.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야, 그렇죠? 명령. 선지자는 뭐예요? 자,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인데 이게 뭐라고? 약속이야. 아시겠죠? 약속. 그런데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은 무엇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 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요? 네, 누구든지 그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너희들이 만약 무조건적 사랑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너희도 상대방에게 조건을 걸지 말고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무선적으로 사랑해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너희 주위 사람들을. 그것이, 자,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라. 가대.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명령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이다. 구약이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에 나왔어요, 그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먼저 들어야 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어보면 전부 명령이죠. 근데 그것이 다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옛날 약속, 응? 옛날 약속책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약속. 구약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야, 오늘 전진 배치를 했네.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신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이제 구약은 지나갔고 구약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줬고 자기가 약속한 거 자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켰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을 구약은 뭐였어요? 무슨 약속?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미 지켜졌다 이 말입니다. 네, 지켜졌고 그 약속을 우리가 깜짝 놀라서 받아들였다.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약속을 듣고 그 안에서 와 믿었다 이거죠. 그 믿음도 성령이 와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우와 그럼 나 같은 이런 나쁜 놈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도록 해 뭐예요? 주셨다는 말이냐? 와 감사하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내가 그런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 누구가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옆에 강도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분이라면 자기에게 주먹질하고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사람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이 강도가 보고 와 자기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죄인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강도질 때문에 살인 강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 이제 나는 눈을 감으면 어디로 가는구나 지옥이구나 나는 끝이구나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나 같은 이런 강도도. 그게 딱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졌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라. 그래서 이 성령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항상 무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네, 성령. 네. 성령은 철저히 긍정적이에요. 아, 나 같은 놈은 가망 없지. 그건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악령이 해주는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그쪽으로만, 부정적인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소리가 점점 멀어져.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만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긍정적인 말을 친구가 와서 해줘도 그건 안 들어요. 또는, 이런 강의에서도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이상하게 졸려요. 안 들려. 아시겠죠? 그거는, 악령이 내 뇌파를 갑자기 무슨 파로 만들어버려요? 델타파, 수면파로 만들고, 그게, 아, 종이. 그래서 그 말이 안 들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잘 들려. 아죠? 그것이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어떻게 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잘 받는 사람들은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야. 왜? 여러분 어떤 때는 뭐 그렇게 잘했다 싶지 않아도 어떻게 박수를 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남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멋지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했다고 해주기를 여러분이 남들로부터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그 뭐 별로 멋지지 않아도 어떻게? 응. 응. 쳐주는 거야.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뭐 구태여 칠 필요가 없어요.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기를 죽여서 앞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그거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상구 박사 끝이 잘하는 사람한테만 박수 친다 이 말이야. 응? 그러지 뭐예요? 나라 이 말이야. 못하는 사람한테 박수 안 쳐. 그것이 바로 무선적이야? 조건적이야. 잘하는 사람한테만 박수 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뭐야? 아 잘한 걸 뭐.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 성령과 점점 멀어져. 아시겠어? 성령은 뭐예요? 용기 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 그 안 보내. 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항상 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십자가에 그 달렸던 그 강도 그 자식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너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긍정적이라도 너무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어저께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십자가의 그 강도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대. 성령의 역사는 그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와, 놀라. 그렇다면 나도 나에게도 이미 구원을 뭐예요?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아, 이야, 이것은 나에게 어떤 소식이다? 끝내주는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news가 뭐라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기가 왜? 너무 긍정적이라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팍 있어야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발길질하고 침 뱉고 주먹질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강도가 뭘 받은 거요? 충격을 받은 거요. 아,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요게 위험하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럼 안 착하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것은 뭐가 없는 사람들 감동이 없나? 그게 감사가 별로 없어. 이상하다. 착하게 안 살아도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고 와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물론 구원을 주셨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부터 착하게 어떻게 살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서 이래야만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천국 가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거니까 조건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와이로쟁이로 보는 거니까 그것은 오히려 착한 것이 아니고 뭐야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천국 가려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켜고 있어, 끄고 있어, 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이 여러분 이것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렇죠? 다 그걸로 가고 있어. 그러나 성령을 받고 구원에 나는 이미 영생을 뭐예요? 얻은 몸이구나.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겨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자꾸 이명일 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명일 씨 너무 사람이 어디가요? 확 변해버렸으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면, 이명일 씨는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열받았다면 뭐예요? 이게 나가면 뻗어. 누구든지. 근데 우리 저기 앞집에, 주인이 좀 성격이 골골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예요? 한 방이면 끝나. 근데 그 한 방을 안 쓰고 어떻게 달래? 그래서 달래고 달래다가 달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계선을 넘더래. 그 한계선이 뭐냐? 이 사람이 저를 욕을 하더래. 그거를 들으니까 이게 나올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예,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달랜다 이 말이. 아시죠? 그거 자 그래서 이명일 선생으로서는 이거 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야, 막 금방 끝나버려. 금방. 조건적으로 하면 네가 박사님 욕을 했으니 나는 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영이라 참아. 그럼 내 성질보다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거는 이거를 따라서 사는 것을 뭐를 따라 산다? 육을 따라 산다. 왜? 이거는 지금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막 운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식사량이 많았어. 그런데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전계곡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빔밥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런데 이제 그 집에만 갔다 하면 절제가 잘 안 돼. 네, 네. 그 저도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제를 안 하고 이제 이 과식을 하려면 동지가 필요해요. 그 제가 이명희 씨 먹고 있는 데서 가보면 이명희 씨 절제를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깃밥을 하나 들고 가. 이거 우리 반반 나눠 먹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지가 잘 돼 줬어. 아시겠죠? 예. 아 근데 어느 날부터는 박사님 저는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을 따라 이거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밥그릇도 안 먹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성애 씨가 남겨놓은 글을 한 3분의 1 남은 글을 제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여러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다가는 내가 벌 받지 구원을 못 받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내 노력을 해서 드디어 아,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라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뭐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시겠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야. 그 성령과 함께 사니까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충고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그래서 이 참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고 싶은데 이게 참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뭘 조절이에요? 분노 조절이야. 성령이 없으면 이 조절이 어떻게 이게 벌써 어떻게 나갔어.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상대방은 뻗었고 나는 경찰서 가야 돼.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여러분이 죽일 수는 없어. 누가 T세포를 운전해요? 성령이 운전해서 암세포를 죽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노자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위. 이 자연에서는 내가 함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돼?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무위함이 없는 것이 진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나를 조절해준, 나의 분노를 조절하고, 나의 증오심을 조절해주고, 가라앉혀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나의 그 공황장애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암이 무서워서 막, 이게 막, 진짜로 건강 염려증이죠.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어? 조절이 안 돼. 그 순간 어떻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탁 역사하면서 악령이 어떻게 나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 인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요한밖에 없어. 예, 세례 요한밖에 없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딱 얘기했어요. 그 어떻게 요한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 네? 성령을 받아서 알았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성령을 받은 그 당시 이제 세례 요한, 소위 침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성령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 저 선택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선지자로 삼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어떻게 떠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전에 선지자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왜 그래요? 왜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을 보내서 선지자로 삼았다? 아,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이란 건 뭐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했을 때 그 사람들만 어떻게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죠. 온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세상을 따라서 갈 때는 하나님은 다 조건적이야. 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그러니까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이미 온 세상에 어떻게 선포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성령 탁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깊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신 작가님으로부터 이 참 제가 책을 많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노자 선생님의 그 도덕경을 공부해 보면. 와, 이분이 성령을 모르고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요한 세례 요한만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 몰랐는데 또 누구는 알았게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신분을 알았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게? 에? 누구? 사단.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귀신들만 알았다고. 악령들이 알았다고요. 악령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시면, 이 사실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 유대인들의 그 교회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어떻게 멸하여 왔나이까?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왔냐? 나는 당신이 뭐예요?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다. 큰 귀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하고 우리 귀신들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는 뭐예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까?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죽이러 왔냐? 왜 이렇게 말해 귀신은? 이 귀신들도 본래는 어디 있었어? 불하늘에 있었어. 별거 하기 전에는 하늘이었어. 뭐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해결이 안 나서 너희들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나 뭐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 땅으로 와 있는 줄을 이 귀신들은 어떻게 안다 이 말이야. 그때 하늘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난 적이 다 봤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예수가 땅으로 오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냐. 예수님이 멸하러 왔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가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 멸하려 보냈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건적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뭘 죽여요? 뭘 멸해? 예수님이 멸하지 않아도 이 귀신들은 이미 사망을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있도록 한 거야. 왜? 아직도 살려가지고 이 지구에서 뭐를 해봐야 돼?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렸는지, 어느 것이 생명이며 어느 것이 뭐예요? 사망인지를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나면 이 귀신들도 어떻게 해?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귀신들까지도 어떻게 다시 품으려고 왔는데 이 귀신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도 사단과 모든 귀신들은 어떻게 아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어쨌든 뭐요? 그건 틀린 거야. 조건적인 것이 어쨌든 뭐요? 옳은 거야. 이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이 귀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멸망으로 어떻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멸망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겠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때는 이제 그래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그 멸하려 왔나이까라고 묻는 질문만 보아도 이 귀신들의 사상은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은 결국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훨씬 더 쉽죠. 쉽고 다들 그러고 살고 싶지. 육을 따라 산다는 말은 이기심을 따라서 사는 것,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라 사는 거라? 악령을 따라서 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산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뭐예요? 넓은 길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죠. 너희가 대접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이 성령의 뜻이야.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가는 길 그것은 사람들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오지 않는 길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이것도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되 요렇게 사랑하라. 아시겠어요? 그게 새 계명. 새 계명은 자, 십계명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무엇이다? 구약. 곧 뭐예요? 옛 계명입니다. 아시겠죠? 옛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런데 옛 계명은 이것이 뭐였다? 이것도 뭐라고? 언약의 언약의 뭐예요? 돌판의 돌판이었다.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돼 있어. 그렇죠? 기록돼 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언약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쨌든 약속이라는 것을 그렇죠. 어떤 관계 속에서만 그 말이 성립이 돼? 명령이 약속이란 말은 사랑할 때는 그 말이 맞다 이 말이. 그렇죠?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명령은 명령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너무 사랑할 때는 엄마가 아기야, 아기야 목욕해라. 그러면 뭐예요?
목욕시켜 죽겠다라는 약속이고 젖먹어라는 뭐예요? 젖먹여 주겠다는 약속이고 사랑 속에서는 명령이란 건 없다.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어떠신 분이다? 섬기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은 섬김을 받으려는 쪽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섬겨. 빨리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 그런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혹시 커피 생각 있어? 한 잔 다 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커피를 타다 주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실감 나네. 그렇죠? 여보, 커피 한 잔 타. 그건 사랑 없는 얘기네, 그러고 보니까. 다 타가지고 어떡해. 여보.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라고 할 때, 섬기려 오신 분이 무슨 명령을 합니까? 섬기러 오신 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려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갖고 와서, 자, 상구야, 이거 먹어라. 라는 말은 내가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다. 네. 약속이다. 그래서, 세계명은, 세계명을 준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명령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남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할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세계명을 여기는 언약이니까 십계명, 옛계명은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뭐라?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틀어서 설명한 것을 신약이라 그런단 말이야. 신약, 새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온통 다 약속 덩어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번 문, 저번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계속 사망의 길, 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항상 더 확실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길을 피하고 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